충청도 대천의 한 마을에서 아기들이 사라지고 있다. 네 명이 사라졌고 또 다른 네 명은 납치돼 사라질 뻔했는데 사체로 발견된 어느 아기는 장기의 일부가 훼손돼 있었다. 갈팡질팡하는 경찰, 공포에 떠는 주민,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의혹만 난무하는 연쇄 미스터리 사건의 현장을 PD수첩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충남 대천의 한 마을에서 지난 91년 이후 최근까지 이 어린아이들의 실종 피살 사건이 5건이나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살해된 6살 난 여자아이는 장기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걸로 밝혀져서 그 범행의 엽기성이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은 사건의 단서조차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어서 주민들은 또 다른 범행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대천 어린아이들의 실종 피살 사건 현장을 김태현, 정성훈 PD가 다녀왔습니다. 정성훈 PD. 이제 이번 그 사건이 다섯 번째 실종 사건이라 그러죠. 그쪽 마을 주민들 뭐 걱정거리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걱정이. 그 첫 번째 사건이 91년에 일어난 이후에 92년까지 모두 네 차례나 네. 그 유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빼고요. 네. 그때 잠시 경찰의 수사가 있었을 뿐 단서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흐지부지 되었었는데요. 네. 2년 정도가 지나서 이번에 그 양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을은 극도의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 부모들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외부인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를 꺼려할 정도의 분위기였고 네. 친척 집으로 아이를 보내거나 아예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꼭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범인을 잡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 수사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현 PD. 다섯 건의 이제 유아 실종 사건 중에서 사라졌던 어린 아이가 살해돼서 발견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 네 건의 실종 사건은 그 잠자던 어린이가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거나 예. 또 아니면 인근의 그 대천천 풀숲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되어서 다시 찾았는데 이번에 수령은 그 실종 12시간 만에 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네. 먼저 이번 살해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네. 다섯 살 난 여자아이가 살해돼 충격을 던져준 사건의 현장, 충남 대천시 대천동의 김선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잠자던 아이가 실종된 것은 16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여름, 이번에도 다른 이웃집들과 마찬가지로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이날 또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아이 어머니는 문에 말을 치고 그 뒤에 유모차를 바짝 대놓은 채 12시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더위에 잠을 깬 아버지는 몸을 씻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그때가 새벽 2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엔 부엌을 지나 방이 둘 있는데 안방에서 수영이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자고 있었고 이 중에서 방문 바로 앞에서 자고 있던 수영이가 실종됐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팔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에 내가 잠이 깨서 보니까 애들이 없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들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딸이 안 보여가지고 아빠는 여기서 자는데 아빠, 그런 게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럼 수연이 안 건너갔어? 그런 게. 수연이가 안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를 찾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뭐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가요? 네, 그 방 안에 물건도 그대로 있고 수연이 신발도 자리에 있는데 아이만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출입문 앞에 세우던 유모차가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비켜 세워져 있는 게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 집에서 한 700m 거리에 있는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인 아침 무렵에 아이는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7시 30분경 논 주인이 벼포기 사이에서 어떤 물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돼새끼 갖다 죽여다가니 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돼새끼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않고 반짝 안 보면 잘 안 되거든. 배를 막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배만 치킨 데만 보고서 그냥 그렇게 보니까 대새끼 같더라고. 꼭 요만한 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살펴보질 않았군요. 네, 그날 오후가 되었어야 그 아주머니는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얘기했고 그제서야 논으로 나가본 남편이 그 물체가 어린아이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옷도 안 입고 빨개 벗은 채요. 이게 반듯하게. 그때 배 뭐 이렇게 찢어진 거 보였습니까? 예, 그 조금 좌 이렇게 보니까는 좌측이 금물이요. 저쪽에서 보면 좌측 여기가 예. 조그만하게 볼록하게 창자가 이만큼 튀어 나왔더라고요. 아, 창자가. 예, 포소모게. 예. 그런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외동딸 이는 그 실종된 지 12시간 반 만에 숨진 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대천경찰서는 17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현양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18일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우선이 목 앞쪽으로 네, 조금 그 피하 출혈이라고 할까요? 좀 네. 눌린 자국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가 가지고 명치 아래에서 배꼽 사이에 10cm 정도의 절개창이 있었고 예. 그 사이로 창자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 여기 자를 사체 때 부검 결과에 거. 의하면 아이는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예. 사망한 후에 그 복부가 예. 흉기로 절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수양의 간 왼쪽 끝부분이 3x4cm 크기로 도려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쪽도 갈질 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갈질해가지고 요거 없어졌다는 거죠. 칼 솜씨는 칼을 많이 써본 사람 솜씨다 이 말이죠. 네. 아이의 간의 일부가 없어진 것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나 난치병 환자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집단 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대천 시내에 정신병력이 있거나 어린이 유괴 사건 전과자 또는 그 난치병 환자의 명단 파악에 나서는 등 단서 확보에 수사를 집중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대천천 다리 부근에서 8군데의 필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 자국들은 그 사람의 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저 그 밖에 또 다른 단서 같은 건 못 찾았습니까? 네, 사건 직후 그 경찰 1개 중대 병력을 동원해서 그 대천천 일대를 샅샅이 뒤져 그 발견한 것이 칼 4자루입니다만은 이것이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돼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 경찰은 결국 전면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 이에 따라 대천동 일대에 대한 검문 검색과 경비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그 임시 반상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건을 전후해서 마을에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갖고 떨리더라고요. 정말 떨려갖고 어쩜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올해 5살 난 수는 싱그러운 생명을 활짝 피워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비명에 부모 곁을 떠나갔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미궁속에 빠져버렸고 이제 눈물마저 말라버린 어머니의 탄식만이 남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금방이라도 엄마 나 뭐 사 먹고 싶은데 하고 들을 것 같고 그래요. 죽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왜 그 만약에 그 사람이니 범인이 나타난 다음은 왜 그렇게 해서 죽였는지 참 그거를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예, 그저 근데 그 용의자를 붙잡아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찰은 그 16일 밤 그 마을을 배회하던 이모 씨라는 사람을 그 이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연행을 했습니다. 네. 마침 그 이모 씨는 그 과도와 여자 스타킹 네. 그리고 면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조사 결과 그 이모 씨는 다른 강도 사건을 준비하고 있은 것으로 밝혀져서 예. 이 사건과는 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아무런 그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송승욱 PD, 이번 사건이 이제 다섯 번째 실종 그 피살 사건 아닙니까? 그 전에 미궁에 빠져가지고 해결이 안 된 그런 사건들이 또 네 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요번하고 그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하다면서? 네. 이년 사건 이전에도 91년, 92년에 걸쳐서 네 건이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 새벽에 부모와 함께 잠자던 아이를 훔쳐서 네.
그런 비슷한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건들 말고도 미수에 그친 사건들이 네다섯 건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심으로 취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91년 8월 17일에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김철 씨의 집에는 네 가구가 함께 살고 있어서 평소에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범인은 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맨 안쪽 구석에 있는 집주인 김 씨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씨 부인은 이날 부엌문 잠그는 것을 잊고 잤다고 하는데 범인은 부모와 함께 잠자던 두 아이 중에 동생인 생후 2개월 된 아들 태군을 데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기가 그 칠복 여름이라 칠복 옷 입고 위에다가 그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타올 있죠. 그게 지금 배에다 덮은 상태였는데 다른 거는 아무 흔적이 없는데 그 타올하고 아기하고 싼 상태에서 그것만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지금 기억나는 건 킬라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킬라 병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도 내가 잠결에 너무 이제 피곤해서 자니까 이게 너무 많이 울어서 어머니 아버님이 데려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방문을 열면 바로 앞이 아랫목이라 그 자리에 늘 아기를 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범인은 쉽사리 아기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별다른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새벽 5시경 잠겨져 있던 쪽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이웃집 할머니가 들었고 아이 머리맡에 모기약이 넘어져 있었을 뿐 별다른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날 아침 6시부터 마을 주민들이 대천 천변의 풀 베기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아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풀이 잔뜩 있어서 주민들 13통 통장을 상의해서 여기 풀 작업하러 나왔었지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래서 어른애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이제 식전 6시, 6시 작업하는데 아마 4시나 5시 갔다 어른애를 내비리는 모양이요. 근데 우리들이 작업하다 그걸 발견했지. 그러니까 아기가 어떤 상태로 엎어져 있더라고요. 엎어놨더라고. 어디쯤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저 담배 저기 뭐 살포 소로먼디 거기가 파란 거 예. 쓰레기 같은 거 있는 자리요. 거기. 예. 긁히고 그 겨울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모기 있죠. 모기가 막 이 귀 속에서 머리 하여튼 살 나온 데는 탁 물어가지고 전혀 이제 막 윤곽이 다 이그러져서 못 알아보겠더라고. 얼굴 뭐 눈만 조금 보이고. 이런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부적거렸으니까 이제 독 같은 데 다 긁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발견된 아이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목숨을 건졌고 지금은 4살배기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5건의 사건 중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92년 2월 16일 생후 16일 된 남자아이의 실종 사건입니다. 네, 역시 그 잠잘 때 아이를 데려갔나요? 네, 이 집도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겨울이라서 문단속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사라졌고 사건 이후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고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가 딱 잠을 자면서 시계를 보고 잤어요. 아, 2시구나. 그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이렇게 단때 같은 건 잠을 자도 일어나도 이렇게 뒤척이다 있나고 있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몸이 팍 일어나지더라고. 이렇게 창문 이렇게 그 봤죠. 창호 좀 마당문 그물을 봤더니 문이 이렇게 타렸더라고요. 산모는 2시경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내 일어났다고 하는데 잘 잠궜던 부엌문이 열려 있었고 부엌 바닥에 아기 베개가 떨어져 있었으며 방의 창호 지문 한쪽이 불에 타서 그을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부엌문이 분명히 닫고 잤는데 부엌문이 이만큼 열려가지고 비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때서 아기 입으로 들춰봤죠. 이상해서 그랬더니 없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애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애도 아니고 어디 갈 뭐도 아닌데 보니까는 쏙 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구가 사는 집에서 자물쇠를 따고 문에 구멍을 내고 참 그 대담한 범인인 것 같은데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었는데 이 사건이 나기 한 달쯤 전에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아이 엄마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위해 미리 개를 없앤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유쌤이라는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집에서 400m 떨어진 대천 천변에서 역시 발견되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극구 꺼려하는 바람에 아주 어렵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순간요? 네, 그날. 그때는 그냥 꿈꾸으로 그냥 누가 그림자식으로 누가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엄마가 그냥 아기 저기 하는 줄 알고 그냥 엄마 되느라고 눈을 안 뜨고 그냥 잤지요. 잤는데 그때 금방 아마 눈 깼나 봐요. 제가 깨고 났는데 없어지고 우유 타가지고 들어간 지가 두 시간 정도 됐는데 그 12시에 타갖고 들어갔는데 눈 뜬 게 2시예요. 근데 우유가 전혀 줄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애기 뭐 없어요. 이게 밑에 바지 사빠 이런 걸 다 뺏겨놓고 가고 뺏겨놓고 갔어요. 그렇게 우유 옷 하나만 긴팔 하나에 타올 하나만 갖고 갔어요. 그걸 또 뺏겨놓고 갈지 정신이 어디 있었을지 그렇게 꼭 깔판까지 부엌에다 내다 놓고 꼭 깔판까지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대담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부모와 부딪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안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는 실종된 지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아기가? 여기서 떠날 때는 이 얼음에 올리니까 머리가 많이 다친 상태였고 여기서 집어던질 때 여기 세면바닥에 아마 단걸 그러니까 아기를 여기서 이렇게 집어던진 것 같은가 예, 보죠? 집어던진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를 입은 아기는 세 차례나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유 씨 부부는 치료비조로 전세금을 다 날리고 다른 곳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야만 했는데 얼마 전 고향인 대천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살해 사건이 터져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또 있는 모양이죠. 예. 네 번째 사건은 2개월이 지난 92년 9월 8일 새벽 0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니 집에서 머물며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던 산모가 생후 6일 된 여자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은 큰 길 옆에 있는데 출입문도 잠겨져 있었고 언니가 마루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범인은 문을 따고 아무 흔적 남기지 않은 채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커튼을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치고서는 이제 바로 잠들었나 봐요. 한 1시 반인가 거의 그쯤 돼가지고 이제 꿈을 꿨던 것 같아 그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언니 아기 그러니까 언니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을 보니까 열려진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긴 게 열려 있었어요. 예, 근데 저 아이는 어떻게 또 찾았어요 나중에? 아닙니다. 아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나 배꼽도 떨어지기 전이고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기였는데 어머니는 누군가 데려가서 잘 키우고 있을 것이라며 애써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네.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고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 아직도 그래요. 문을 잠고 왔어도 다시 가서 확인하고 다시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서라도 또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서 아빠한테 가서 다시 문 좀 보라고 완전 그리고 완전 심장병이 생긴 것 같아 막 조금만 보여도 떨리고 두근두근 거리고 사람이 무서운 것 같고 이건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네, 이 사건들이 이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수상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 수상은 살해됐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 한 동네 반경 300m 안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잠자던 아이가 잇따라 실종됐다는 점에서 다섯 건의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네. 첫 번째 실종되었던 아이만 생존돼 있고 두 명은 지금까지 실종 상태이며 한 아이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마지막으로 한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예, 그저 단순한 그런 그 유괴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이들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경찰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지난 92년 8월 주민들은 스스로 아이를 지키자는 자구책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했습니다. 매일 밤 두 개조로 나누어 마을의 순찰을 도는데 방범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두 건의 사고가 더 발생해 허탈한 상태입니다. 뭐 밖에다 지금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고 또 나가 예를 들어 나가서 놀다가 아 이놈 전번에 내가 미숙으로 그쳤으니까 이놈 다시 데리고 가야 나는 또 마음을 또 안 먹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지금 불안하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요 사건들 말고 또 미수에 그친 사건들이 또 여러 있었다는 얘기죠. 예,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미수에 그친 사건이 4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역시 밤 늦게나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네.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2시경쯤이에요. 예. 2시경쯤 자고 있는데
여자 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자 둘이서 끼워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끼워대길래 이제 방문 대장은 모르고 보냈나 봐요. 보내고 나서 이제 예감 이상해갖고 내 이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길래 문을 열고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까 애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 집에 어린 애가 있느냐? 네, 어린 애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일 앞두고 난 애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도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놓쳤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과 150m 거리에 있는 집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자 두 명이 아기가 있는 집을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쳐왔더라고요. 손님 안 왔다고. 여자들 두 분이요. 밑에는 밑에 계단에 산 여자 서 있고요. 위에 현관 앞에 또 다른 여자가 서 있다가 아줌마를 보더니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지고 이분을 얼른 왔는데도 그 여자들이 없고 뒤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도망갔더라고요. 이제 우리 저희 딸애가요. 그때 백일 때였어요. 백일 때 그때는 저희가 밤에 한 2시 정도 됐는데 이 문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 아빠 그때 좀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닫고 이제 불을 끄고 있었죠. 근데 막 이렇게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문을 이제 그 사람이 나이타를 탁 키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랬더니 막 바닥바닥 해갖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범인 잡는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고 아직 우리 애기가 작고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불안하셔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뭐 얘기 나누는 것조차 꺼려하시는데 이 아이를 가진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심정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문을 잠그는 것도 안심을 못하고 심지어는 출입문 안쪽에 벽돌이나 쇠붙이, 빨래판 등을 세워놓고 낯선 이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언제 어디서 또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서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범인이 같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루빨리 잡혀야지. 애기 있는 사람은 마음 놓고 살지. 이사 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딴 사람이어야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합하면 모두 9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사건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예, 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이외에도 또 얘기하지 않는 미수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지도를 아까도 보셨지만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빨간 표시를 한 곳은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요 얼마 되지 않은 지역 내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1, 2, 3, 4, 5차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이 외에도 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역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반경 300m 내의 지역에 이런 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데 예.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1, 2, 3, 4, 5차 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천변에 유기해가지고 생존해 있거나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는 생후 2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네.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네. 실종 상태에 있는 아기들은 생후 16일이나 6일 정도로 굉장히 더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예 안 나타난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아이들하고 중간에 유기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네, 네. 2개월에서 4개월이냐 아니면 좀 더 그보다 훨씬 더 어린가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4년 2개월 됐는데 대전 천면에 사체로 발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모두 다 새벽에 그 가장 사람들이 깊게 잠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0시에서 5시 사이 정도에 일어난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대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또 이 마을에서만 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쇄적으로 경찰에서 제대로 지금 단서를 찾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왜 이번처럼 말이죠.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사건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2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공개 수사가 되고 또 그동안에 그 연쇄 실종 사건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유괴 사건을 단순 그 실종 사건으로만 처리하고 비공개 탐문 수사에만 의존하는 등 그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그 한 건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급기야는 그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까지 확대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수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인지 이걸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거 네 건의 사고는 그 아무런 단서도 없고 또 2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보면은 이번 소장의 사건이 그 과거와 동일범의 소행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부터 그 시작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과거의 사건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사상 제기되어야 할 몇 가지 관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어린이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 이번 사건을 지난 91년과 92년에 발생한 네 건의 그 영아 실종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나갔습니다. 그 이유로서 반경 300m 이내의 같은 지역에서 또 새벽에 잠자는 아기를 유기한 점 그리고 아이를 버린 장소가 대천천 주변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수사경찰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년 9월 8일 날 그 동일범일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대상자에 대한 우회를 가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흉기를 사용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점으로 보면은 또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또 정확하게 동일범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죠. 그러나 수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두 파트로 논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경찰은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접어두고 이번 사건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범인을 동일범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차는 네 옆에 동생 그 이제 한 1년 정도 좀 지난 애가 자고 있고 그 옆에 부모 그 어머니가 자고 있었는데 먼저 하고 그 동일범이라면 가져가기 좋은 그 어린애 걔를 들어갔다 생각하고 요번 것은 좀 이 정도는 뭐 옷이니까 좀 들고 가기도 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전번 거하고 요번 그 사건하고는 제 판단이로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누구도 그 동일범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이 사람은 말이죠. 예전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 증거도 없이 범인을 지목해서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긴 또 왜 나타났습니까? 네. 그 취재 중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 이번 연쇄 사건에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새벽에 실종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새벽에 실종된 데다가 반경 300km, 한 300m 이내. 300m 이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범으로 완전히 단정을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 맨 나중 범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모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방범일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사건을 자꾸 이어져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범행을 계속 진행해 가다 보면은 방법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이분은 그 동일범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분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건은 수사는 일단 그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현재로서는 그 이전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가 축적돼 있지 못하고 이번 사건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기되는 의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김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기 일부를 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자나 난치병 환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장소인 대천동 90으락 2천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24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 8일 만에 없어진 장기가 논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일단 난치병 환자는 제외하고 단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했다는 점이 계획적이 있다.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이 비록 자고 있지만 부모하고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대담하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납치해 갔다는 것은 상당히 대담한 사람의 소유자다.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꼭 정신병자의 소행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도착증 내지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그 표현하지 못한 도착증 내지는 어떤 기질적인 장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신병자의 소행은 일단 아닌 듯 싶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범인이 마을 주민인가 아니면 외부인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차량으로 순찰이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여기 보다시피 골목이 무지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범인을 봤어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어디로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 나가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지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대천동 일대는 옛날 시장이 있었던 자리라서 그 골목이 마치 미로처럼 가지에 가지를 뻗어 이어져서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면 쉽게 도망을 갈 수가 없고 따라서 범행은 그 동네 지리나 사정에 밝은 사람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제 와셔서 보셨으니까 알지만 처음에 딱 들어와서는 어디가 아기가 있고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안에 돌아보면 여러 집 사니까. 그러니까 제 이제 견해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무심코 누가 둘 중에 하나 깼더라도 이게 농담식으로 살짝 던질 수 있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정도로 들켜도 예. 이 사건들이 한 4개월, 6개월 뭐 이런 간격을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비록 약간 그 집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어떤 기회를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 사람들의 출입을 파악한다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그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혼자서 저지른 것인지 공범이 있을 것인지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의견은 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여기 서 있고요. 어느 쪽이요? 이쪽에요. 네. 하나는 여기서 서 있고 한 사람 여기 서 있고 하나 한 명 여기 서 있고 네. 한 명 저기 창문에서 뛰어뛰다가 그 방이 아기가 있던 방이에요. 네, 아기가 자던 방이에요. 촌에서 그 농부들 그 농부 아줌마들 그거는 타이비로 다 도랭이고 이 인상 차이 같은 것은 인상 차이나 나이 같은 건 한 40세에서 43세 이렇게 해서 아줌마들 둘이서 그 밤늦게 동네 그 불킨 집 돌아다니면서 그 찌웃거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5살배기라도 무게가 있으니까 안고 가기는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남자가 낀 두 명 이상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정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나 과거에 그 현상금까지 걸면서 범인 검거에 나섰지만 전혀 단서조차 잡지 못했던 경찰은 미궁에 빠져버린 지금도 그 주민들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 수사는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어 주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누워놨대요. 아기들이 뭐 아파서 가둬놓고 긴데요. 다 돌아다니고 핵기도 댕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래도 불안하죠. 마음 놓고 키웠어요, 애들을. 그럼요. 아이고, 막 불안해 진짜 못 살겠어요, 아직 그냥. 아주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진행이. 불안해요, 저녁에. 시민은 다 법을 믿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 뭐 경찰 법을 믿고 사는데 그냥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가는 길 많으면 이제 떨다가 이제 또 조금 몇 달이고 1년이고 지나면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웬 일인지. 이렇게 불안해요. 또. 예. 네, 근데 달리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번에 숨진 김양 등 그 실종자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전혀 네. 없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금품을 노린 유괴 사건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밖에 그 원한에 의한 유괴 사건은 아닌지 또 전문적인 그 유괴범의 소행은 아닌지 이런 쪽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수사가 뭐 장기화되고 하다 보면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 그것처럼 뭐 영구 미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네, 경찰은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그 수현양의 사체 및 가건물에 대한 검사 결과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었는데 네. 그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연쇄 실종 사건은 그 결정적인 제보나 그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줄 유류품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정성우 PD 또 우리 정성우 PD 애기 엄마니까 지금 그 이번에 수양 같은 또 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쪽 가서 취재를 하면서 소감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었는데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네. 지금의 수양 사건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거에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의 반응은 어떻게 한 방에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자면서 네. 아이를 도둑 맞느냐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시선도 그리 따뜻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잃은 데다가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초리가 이중으로 그 부모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 피해자 부모들에게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들의 바람대로 꼭 범인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 대천 사건을 보면서 우선 그 느끼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이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그런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씩이나 이런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단서조차 못 찾고 있는 우리 경찰 참으로 한심하다 하는 느낌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지속성도 없었다고 하는 말은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꼭 이번 사건만큼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인도 자식을 잃고 망연해 있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더는 유일한 길은 자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자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